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 중인 광명시 광명동 시립 광명 푸드마켓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이용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요즘 먹을 게 없어서 훔치다 잡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경찰 쪽에서 듣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냥 오는 사람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곳을 이용해야 할 정도면 사실은 지원 대상이고 약간 악용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또 다시 올 경우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립 광명 푸드마켓의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광역 푸드뱅크에서 즉석밥, 라면, 참치캔 등총 15종의 음식을 지원해 현재까지 32명이 이용했습니다. 도는 광명을 비롯해 성남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세 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